다음 유튜브 채팅창에서 시청자분 스카이님 만나보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JLK 7,940원에 40% 비중입니다. 부탁합니다.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. JLK 오늘장에 24% 넘게 급등하면서 7,700원에 마감됐습니다. 이분 손실 거의 다 줄이셔서 이제 매수가 부근이신데요. JLK 전략 세워주시죠. 전문가님. 오늘 뭐 원격으로 좀 바람을 탄 것 같습니다. 그 내용은 보니까 안에 들어가면 기업 내용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AI 쪽에서 아무래도 뇌 쪽에 어떤 AI의 지식을 좀 보조받는 이런 건 것 같거든요. 근데 뭐 내용은 그런 것 같고 오늘 그 모멘텀을 좀 받은 것은 시장 뉴스플로의 원격 우려 부분인 것 같거든요. 그리고 비대면 진료 조금 뭐 이렇게 논의가 좀 돼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궁극적으로 좀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도 이제 법안이 없다고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 원격 의료 시장은 좀 확대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고객과의 니즈, 뭐 고객이라고 좀 지칭하면 그럴 것 같고 환자의 어떤 니즈, 그다음에 어떤 의사와 의사들의 기득권 이 부분이 배치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니까 바쁘신 분들도 있고 가벼운 그냥 감기 같은 걸 수도 있고 이래서 그냥 원격 의료를 이용해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서 약도 좀 처방받고 이런 니즈 또 의사들은 그 환자들을 많은 진료를 보게 되면 상당히 체력적으로 좀 시달리는데요. 그런 부분도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뭐 약사들도 피해를 보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뭔가 될 것 같아요. 제도권의 법안 정비만 좀 되면. 그런데 이 JLK 같은 종목은 보시게 되면 글쎄요. 그 너무 좀 위험해 보입니다. 우리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 그 실적이 이 정도면 좀 참담한 것 같고요. 그 매출액이 30억인데 영업이익이 86억 적자면 그 솔직히 말씀드려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5년 연속 적자를 찍었다는 부분은 앞으로 기업의 성장성 부분에 관해서도 후한 점수는 줄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재무가 좀 건전성이 뛰어나냐 이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지금 보유하셨어요. 시청자님 보니까 1년 넘었고 이렇게 시장에서 다시 일회성 테마가 될지 연속성 테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바람이 불어왔을 때 오늘 시세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거래량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. 150만 주인데 그 유동수익수 보게 되면 1,100만 주거든요. 지금 1,100만 주인데 오늘 거래량 150만 주로 25% 갔다. 저 같았으면 오늘 정리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내일 과감하게요. 더 가더라도 내 것이 아닙니다. 네, 이런 부분은. 시장님 어떻게 버티셨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런 원격 의료 쪽에 들어가 보면 제가 금방 수주장고를 열어보려다가 못 열어봤는데 수주장고 아마 기재 안 해놨을 거예요. 그런데 제조업도 아니고 제조업은 수주장고를 보면서 나만의 위로를 좀 찾아서 버틸 수 있는데 이 종목이 3,1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.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땐 천운이 도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내일 바로 시가에 주가 더 뜰 거 볼 것도 없이요.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셨습니다. 전략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JLK라는 회사입니다. 의료 AI 기업이고요. 또 특히 뇌졸중 관련해서 전 주기에 특화된 AI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. 적자 기업이고 사실 매출 규모도 너무나 작네요. 3,40억 원대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. 시가총액 1,240억 원대 종목 JLK라는 이 종목 오늘 급등을 했는데 원격 의료시장 확대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. 다만 5년 연속 적자 기업인 만큼 오늘 급등과 내일 추가적인 상승 이용해서 매도하는 전략 제시하고 있습니다. 내일장에 매도 결정 잘 하세요.